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돌아가고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본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 앞에 세우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53절은 그 장소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거처는 감람산이었고 늘 사역의 현장을 떠날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침에 다시 찾아온 성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이 명하는 대로 그녀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려는 이유는 율법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이 여인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음행한 현장에서 여인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시간에 체포하고 끌고 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음행한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 여자 혼자만 끌고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봐도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빌미를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모함과 죽이기 위해 열심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종교와 율법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고 다 구원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라면
이처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정죄하던 사람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정죄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용서와 새로운 삶입니다. 동일하게 이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두 사건 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은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 죄를 짓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명하십니다. 본문의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목적을 이룰 한낱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너무나 귀한 한 영혼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의 부서지고 무너진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정한 심판자 되신 그분이 용서라는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두운 죄악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 됩니다. 서로 섬기고 인내하기보다 서로 죽이기 위해 모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손을 내미시는 연약한 영혼으로 생각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 이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무엇이 참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성경을 지식을 가지고도 사람을 모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혹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교만한 물 깨우쳐 주시고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한 영혼에게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